여자가 이제 뭐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뭘 해가지고 혼자 좀 큰 소리로 우는 것처럼 소리가 들리길래, 아? 그때 소리가 완전히 늑대 우는 것처럼 그냥 배에서 그냥 나오는 소리가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놀랬죠. 놀래고 난 다음에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사람이 좀비로 변하면서 내는 소리 있잖아요. 흐어 막 이런 소리 그렇게 들렸고 한창 고라니 소리 같은 게 좀 동영상에 떴었거든요. 고라니의 그 울음소리가 생소하잖아요. 듣기에 놀랍고 듣기 싫은 소리? 그렇게 듣기 싫은 소리를 냈었어요. 보시면 돼요. 짖지도 않고 물지도 않고 바보 같은 그런 강아지예요. 마지막으로 짖은 게 지난 월드컵 때 한국 독일전 했을 때 한국에 골 넣었을 때 저희 가족이 신나가지고 다 일어나고 박수를 쳤나 소리를 질렀는데 그때 한 분이가 왈! 왈! 짖었어요. 그게 마지막으로 짖은 거고 그전에는 그 이후로도 짖은 적이 없어요. 저희랑 막 이러면서 장난치고 해도 절대 안 짖어요. 그전에도요? 들은 적 없어요? 네, 진짜 얘 짖는 거 손가락도 안 돼요. 같은 견종인데 너무 예쁘다잉. 아 이름이 라떼예요? 네. 라떼 안녕. 해풍아 일로 와봐. 와 이런 예쁜 머리끈도 있네. 해풍아. 라떼 만져도 돼요? 네. 안녕.
누나, 누나한테 가봐. 아빠, 일로 와봐. 라떼 봐봐. 아빠, 너랑 엄마랑 비슷하게 생겼지, 태풍이? 몇 살이에요? 4살. 아, 동생이네. 태풍, 일로 와봐. 태풍! 이거 강아지를, 오, 저요 강아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왔거든요. 태풍, 일로 와봐. 사람만 좋아하는 거예요? 태풍, 일로 와봐. 태풍! 라떼! 홍아, 홍아. 홍아 어디 있어? 아, 남자예요? 네. 오! 안녕, 라떼. 일로 와볼래? 태풍이랑 친해서 볼래? 태풍! 태풍!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태풍, 일로 와봐. 태풍아. 엄마, 엄마. 일로 와. 엄마, 엄마.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널 사랑한단 말이야. 눈을 감아도 너만 보인단 말이야. 태풍아, 뒤에 친구 있다. 코기 봐봐. 아, 관심 이렇게 없어요. 태풍 어딨어? 엄마만 따라댕겨. 사회성이 전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짖는 것도 없고 사람들 좋아하니까. 그랬는데 사람들만 좋아하지 같은 강아지다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공간에서는 같이 어울리지를 못하니까 처음에 키울 때 이제 이 코카스파니엘이 어떤가 이제 알아봤죠. 그랬더니 말썽도 많이 피우고 약간 그런 식으로 봤는데 태풍이는 의외로 그런 면이 없어서 어머 너무 착하다 이쁘다 했는데 그게 이제 소심한 성격이었다는 걸 지금에서야 깨달은 거죠. 가고 싶다고. 나가고 싶다고. 문으로 간 거예요. 아, 불안해 표정이. 침도 많이 흘리는 것 같고 표정이 지금 많이 좀 불안한 것 같아요. 다른 애견 카페에서도 이랬어요. 출입문 쪽으로만 계속 갔어요. 나가고 싶다고. 도착했어. 똑똑해. 쉬워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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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일로 와봐. 없네. 모자 써야 된대. 자. 요정이 예쁘네. 아이 태풍. 태풍이 모자 쓰기 싫어 이거? 근데 예뻐. 뭔가 어색하다 시몰이 저렇게 있는 모습이. 아 그래요? 표정 평온한 거 아니야? 태풍 엄마한테 가봐. 야, 웃긴다.
페퍼 아니야. 닮았나? 오, 닮았어. 진짜 많이 닮았어. 크게 태어나가지고 둘째로 태어났는데 태풍에 밀어서 첫째가 나오고 태풍이 나오고 태풍이만 엄마랑 털색이 똑같아요. 사실 민경이네가 태풍이 키운다고 했을 때는 좀 믿기지가 않았던 게 원래 강아지를 관심 별로 없었던 가족들이었는데 이제 우리 집 와가지고 태풍이랑 그때 다 있었지 네 마리 다 있었는데 꼭 태풍이를 데려가야겠다고 해가지고. 그때만 보면은 우리 놀러 왔을 때 태풍이만 막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약간 아니, 좀 태풍이만 조금 뭔가 태풍이가 좀 유독 조금 뭐라고 되지? 유별났어. 좀 장난기도 많고. 태풍이가 어렸을 때부터 살 엄청 좋아했잖아. 이거 집에 외부인이 와도 짖지도 않고 물지도 않고 좋아서 막 헥헥거리고 꼬리만 흔들었거든. 우리 집에 있을 때도 태풍이 우리 가족 다 좋아하고 사람들 오면 다 좋아하고. 그치.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면. 불안한 감정이 큰 거지? 제일 좋아하는 건데? 그치, 어떡하니? 혼자 있는 걸 못하는데? 태풍. 우리 시어린 안 그러는데? 엄마를 닮았어야지 누구 닮아서 이렇게 됐었고. 진짜 심각하다고 느낀 거는 이제 그때가 토요일인데 그 신랑하고 저랑 여행을 갔었거든요. 얘는 군인이었고 딸은 이제 우리 그 물건 구입하러 이제 동대문에 가 있는 상태였고 이제 앞집 할머니가 이제 전화가 오신 거예요. 어딨니 태풍아 태풍이가 많이 운대 태풍이라니까 태풍이 엄마라고 하니까 태풍이가 많이 운다 그래서 빨리 오라고 와서 한번 보자. 엄마 그럼 화훈령을 또 하는지. 그래서 애를 냅두고 그 어항 앞에다가 이제 핸드폰을 동영상 하게끔 만들어 놓고 밥을 먹고 온 거죠. 한 1시간 반 정도 있다가 왔나? 와서도 저희 들어왔을 때는 소리는 하나도 안 났어요. 안 났는데 와가지고 이제 동영상을 확인하니까 너무 충격이었죠. 태풍이가 짖지도 않고 물지도 않고 순하기만 하니까 얘가 그렇게 울 거라 정말 생각도 못했고 우는 거 안 거는 몇 년 안 됐어요. 작년이었을 것 같은데. 19년? 아 그럼 그전엔 모르셨군요. 이제 그 정도로 하는 거를. 네, 몰랐어요. 우리 태풍이 쫄았어. 태풍이 너무 지금 등에 탈선 것 봐 지금 또. 또 앞에 올라오고 스물스물. 가방이 더 들어왔어.
잠깐만 기다려. 분명 갔다 올게. 부부싸움을 했나? 아니면 뭐 애기가 배고파서 우나?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죠. 뭐 여자가 흐느끼는 소리 같기도 하고 정말 누군가 뭐 곡소리 내는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들리긴 확실히 들렸었어요. 365일 24시간 함께 있을 수는 없잖아요. 가족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가족이 다 참석을 해야 되는 경우인데도 태풍이 때문에 항상 한 사람이 집에서 같이 태풍에 있어야 되는 게 불편했고 아무리 강아지랑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예전에 비해 많아졌다고 한들 제한된 곳이 많잖아요. 항상 제가 어머니 아버지 나갔다 놀러 다녀오세요 하면은 태풍이 때문에 어떻게 나가니? 라는 소리를 항상 하시거든요. 그런 게 좀 많이 불편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태풍이로 인해서 집에만 계속 있어야 되는 불편함? 몇 년째 있는 거죠? 제가 좀 사업이 커지면서 이제 아빠 사무실로 같이 통합하게 되었고 일손이 모자라니까 그리고 지금 한참 코로나 때문에 외부 사람들을 들이기도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 사업이 되면서 엄마도 같이 일을 도와줄 수밖에 없던 상황이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태풍이가 혼자 있게 된 거예요. 사업장이니까 강아지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뭐 이 집은 태풍이가 계속 생활하던 공간이니까 이 공간이 편하겠다는 생각을 당연히 갖고 태풍이를 집에 두고 출퇴근을 했던 거였죠. 가족 생계가 또 달린 문제다 보니까 일을 줄이는 게 좀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출근할 때 9시부터 밤 퇴근하면 9시까지 거진 12시간을 혼자 있었던 기간이 있어요. 그때 이제 태풍이가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밥도 잘 안 먹었고 맨날 여기 문 앞에 있다 보니까 살이 좀 많이 빠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몸무게 10% 전후로도 살이 빠지고 2, 3kg 빠졌는데 한 달 만에 빠졌을 거예요. 아마도 한두 달 안으로 그렇게 살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울링이 더 심해졌던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못했고 그 사이 한 2년 세월이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미안하네요. 너무 미안해요. 지금부터 그걸 생각하면 좀 마음이 많이 좀 저희는 태풍이는 뭔가 강아지이긴 하지만 사람처럼 대하고 있거든요. 정말 어머니, 아버지께는 막내 아들, 늦둥이 같은 존재고 저한테는 동생, 둘째 동생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태풍이로 인해서 좀 집안 분위기가 밝아진 것도 있죠. 200% 밝아졌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까도 표현은 잘 못했다고 하셨잖아요. 태풍이가 오면서 아버지도 내가 알던 아버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 많이 달라지셨거든요. 어떤 점이요? 아버지는 원래 정말 말이 없으셨어요. 정말 감정 표현, 자기 감정 표현도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 태풍이 앞에 앉혀놓고 막 춤도 추고 엉덩이 던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니 어떻게 된 건가요? 오해한 것 같아요? 태풍이가 근데 워낙 사랑스러우니까 얘 앞에서는 웃을 수밖에 없고 애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집안 분위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얘는 되게 반겨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제 뭐 나하고 뭐 안수남하고 아니면 우리 애들하고 이렇게 지금 신설해 가지고 다 이렇게 자기 방에 있더라도 얘는 그 분위기를 모르고 항상 반겨주는 그런 게 있으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정말 오늘 진짜 그 자존심 상한 일을 겪고도 안 돼도 불구하고 얘는 그걸 모르니까 반겨주기도 하고 또 문제는 소리 나면은 가장 먼저 뛰어나와서 또 반겨주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소중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가 마음의 병이 있는 줄 몰랐는데 저희도 모르는 사이 마음의 병이 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차라리 출퇴근을 하자. 회사에 와도 태풍이가 회사가 불편하기는 해도 가족들이랑 함께 있는 게 태풍이는 더 편하니까 우리가 조금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태풍이랑 출근을 해서 태풍이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자. 그렇게 퇴근 출퇴근 같이 한 게 얼마나 됐죠? 제가 알고 거의 10개월 된 것 같네요. 한 지금 8, 9개월 됐어요. 그 쇼핑몰 잡합하는 곳이고 개인 사업장 사무실인데 여기서 물건도 만들고 포장해서 배송까지 다 여기서 끝내는 곳이에요. 키링 그리고 핸드폰 케이스랑 그거 많이 나가고 있어요. 제가 그 케이스를 되게 갖고 싶었는데 비싸가지고 직접 만들려고 동대문 시장을 갔어요. 근데 자재값이랑 이런 거 봤을 때는 아 내가 더 싸게 팔면 좋겠다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어요. 엄마 아빠가 그 택배 쪽에 이제 알고 계시니까 좀 일을 시작하기가 수월해가지고 편했던 것 같아요. 가족 사업이다 보니까 집안을 항상 비울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정시 출근 퇴근도 아니다 보니까 항상 유동적이어서 출퇴근하는 식구가 이제 한 명 더 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풍대리라고 부릅니다. 풍대리. 태풍이를 뭐냐 직급 따라졌습니다. 대리 직급. 그래서 풍대리 그럽니다. 그래서 엄연한 지금 직원이 됐네요. 맞습니다. 직원입니다. 임지홍. 맨날 이렇게 있어요. 자리에. 거의 그러면 사무실에서는 저게 태풍이... 아니요. 여기 이제 이 의자에도 앉아있고 저기 뒤에 보이는 강아지 쿠션에도 있고 여기 소파에도 있고 가족이 보이는 곳에 이렇게 앉아서 딱 한 번에 보일 수 있는 자리에 있어요. 일로 와, 누나랑 출고하고 오자. 일로 와. 통장 뽑고 오자. 일로 와. 여기 뭐. 잘 갔어. 태풍이 따라왔어. 태풍이 송장 뽑으러 왔어. 대리잖아. 풍대리. 막내 출동. 이 태풍이. 어? 있다. 나 이거 챙겨올게. 태풍, 일로 와. 누나 올 거야. 일로 와. 태풍, 엄마한테 와보자. 일로 와. 여기. 누나 올 거야. 일로 와. 여기 일로 와. 그럼 네 자리 가서 있어봐. 태풍아, 누나 너 자리에 앉아있으면 좋겠는데 맨날 여기 코 박고 있으면 어떡해. 집착이라든지 애착 그런 거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아 여기 같이 그러니까, 출퇴근하면서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왠지 저희 생각은 그래. 왜냐면은 얘가 원래는 그래도 제가 여기 없을 때는
학교 왔다 갔다 하고 나서 혼자 있을 시간이 있었잖아요. 엄마랑 둘다 있던 거. 근데 지금은 거의 24시간을 붙어 있는 거잖아요. 가족들이랑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집착이. 엄마나 태풍이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나가서 발주소를 뽑고 있을게. 너, 너 문 앞에서 뭐해? 근데 오늘 밥 나가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엄마 어제 피곤해가지고 밥 안 싸왔어. 어? 태풍. 그러면 내가 나가고 한 3분 있다 엄마 나와. 아, 알았어. 엄마 태풍 이러고 내려갈게. 아니야. 그럼 기다려. 태풍아 일로 와. 엄마 올게. 뭐야. 태풍아. 누나 올 거야. 어? 태풍! 아, 말 안 들어. 잘 돼서 이제 하울링이 많이 없어졌다고 얘를 뭐 그냥 사무실 집에다가 놓고 혼자 있는 시간을 또 길게 한다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식구들하고 좀 떨어져서 혼자만의 시간도 있어야 된다는 걸 얘도 스스로 인지를 하고 그 시간은 참아주고 또 어느 정도 참고 나면 또 보호자가 또 그만큼 사랑도 주고 하니까는 그 정도는 태풍이가 좀 받아들이고 우리를 기다려주고 했으면 태풍이한테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을 더 많이 줄게. 어? 진태포? 아이고, 여기가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나왔어. 가자. 엄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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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안녕. 아, 아이고. 짖지도 않고. 아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애기 보느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풍 들어와. 안녕. 네, 짖지도 않고. 진짜 좋아해, 진짜 좋아해. 어? 안녕. 그렇게 좋아? 너무 귀여운데요? 네. 어머님이랑 닮은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빠랑 또 닮았어요. 네. 아유, 이뻐라. 안녕, 태풍아. 사람을 진짜 좋아하는구나, 너. 어? 사람 진짜 정말 좋아해. 계속 그럴 거야? 계속 만져달라고 그럴 거야? 어? 저 너무 좋아한다, 태풍이. 원래 이거보다 덜 좋아해요? 다 좋아할 것 같은데? 네, 다 그죠? 좋아해요. 다 이렇게 좋아하죠? 네. 태풍아, 아빠 있어. 그러면 많은 노력들을 한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좀 한번 해보셨었어요? 한 명씩 나가는 거. 네. 그 하고 또 나갔다가 5분 뒤에 들어오고 나갔다가 10분 뒤에 들어오고 해봤었어요. 그런 거 해봤을 때 좀 반응은 어땠어요? 뭐 달라진다고 느끼지 못했어요, 태풍이가. 뭐 사실 뭐 인터넷 같은 거 찾아보면 방법 많이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 보고 따라 한 거예요. 뭐, 그럼 뭐 그런 것도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뭐 강아지 무시해야 된다. 너무 이뻐해줘서 생긴 거다. 뭐 이런 것도 보지 않으셨어요? 보고 봤어요. 예뻐해주니까 그런 거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예뻐해주고 좀 이렇게 애착이라 해야 되나? 서로의 그 좀 그런 게 좀 끈끈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유독 독립성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 보호자님들은 아, 우리 때문에 분리불안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겠네요? 너무 이뻐해줘서 생긴 것 같아요. 우선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네.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근거가 없어요. 이뻐해줘서 생긴다라는 근거가, 과학적 근거가 어디에도 없고요. 오히려 무시했을 때 분리불안이 심해진다라는 연구 결과들은 있어요.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분리불안은 대부분 선천적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두 번째로 연습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몇 개월간은 그냥 혼자 두고 왔다 갔다 하신 거잖아요. 이것도 연습을 해본 거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만약에 분리불안은 보인 거면 자기 스스로는 지금 정확하게 불안을 낮출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뚱아, 제 친구 있다. 코기 봐봐. 아, 관심 이렇게 없어요. 뚱 어딨어? 엄마만 따라댕겨. 침 흘리는 거 봐. 불안한 거야. 엄청 불안한 거야. 눈 찾은 거 봐. 네, 완전 스트레스 받았어. 태풍한테 관심을 되게 많이 가졌어요. 강아지들 놀자고 막 계속 돌고 했는데 태풍이는 그래도 관심을 안 갖고 계속 저만 쫓아다니더니 결국은 그렇게 한 시간 동안 쫓아다니고 집에 와서 밤에 토하고 다음날 아침에도 토하고. 그러니까 분리불안 전에 그 더 전에 그냥 일반적인 불안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거기서 이제 분리불안이 생기는 거고. 네. 이런 데 왔을 때 새로운 공간에 대한 불안도 좀 생기는 거고. 차라리 뭐 매주 한 번씩은 그냥 자주 가서 분리불안은 분리불안이라 하더라도 저런 애견카페 갔을 때 친구들하고 어울린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되나요? 자주 가면은? 저렇게 다른 강아지들과 사회성이 좋아지고 저런 새로운 공간에 대해서 익숙해진다고 해서 제가 장담하는데 분리불안이 좋아지진 않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태풍이한테 사회성이 그렇게 중요한가? 네. 굳이 저는 저라면 굳이 저런 데 데리고 가지 않아요. 네. 지금 쫓아가겠다라는 일념. 그리고 저렇게 긁을 정도라면 좀 심한 정도로 봐야죠. 긁는 건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갔다 오면 문이 엄청 긁혀있고 그 벽이 파여있었거든요. 근데 우는 건 제가 처음 봤을 때 진짜 너무 충격 먹어서 그 뒤로는 얘를 이제 혼자 두지 못할 것 같아서 그 뒤로 항상 같이 있었어요. 혼자 둔 적이 없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그쵸. 지금 봤을 때 우선은 이제 하울링 자체도 원래는 자기 무리를 부르는 소리예요. 네. 그리고 아마 조금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아마 올라가서 부를 거예요. 여기서는 여기 올라가... 올라가죠. 맞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어렸을 때 영화 한번 보세요. 늑대들 하울링 어디서 해요? 아, 산. 약간... 언덕에 구름 제일 같은데, 높은 곳. 구름 같은데. 왜 그럴까요? 잘 들리라고? 그렇죠. 가장 멀리 내가 부르는 소리를 전달하려고. 아... 하울링 소리도 사실 높죠. 네. 이 아니라 어우 이 소리 자체가 되게 높은 소리라서 더 멀리 퍼뜨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건 내 무리를 부르는 소리죠. 그리고 좀 봤을 때 아직까지 우리 좀 더 보긴 해야겠지만 불안이 너무 크면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불안 정말 강한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가죠? 공황장애라고 얘기하잖아요. 패닉이라고 하잖아요. 패닉. 네. 거의 그 순간까지도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더 심해지면. 그러니까 만약에 시간이 너무 길어지거나 여기다가 뭐 컨디션이 좀 안 좋은 날이거나 혼자 있을 때 바깥에서 더 두려움을 줄 만한 뭔가 자극이 있게 되면 너무 불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까지 이 공황 상태까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지금 이 분리불안 봤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관리, 지금처럼 같이 출퇴근하는 그런 관리와 그리고 우리가 할 교육, 그리고 불안을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약물 처방이 같이 들어가서 이 세 개가 조화롭게 됐을 때 이제 태풍이가 더 불안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제가 태풍이한테 약을 먼저 먹이고 우리가 교육적인 거 간단하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항불안제로 보시면 될 거고요. 단시옥성 항불안제예요. 불안이 있는 친구들한테 가장 안전하게 먼저 먹여볼 수 있는 그런 항불안제 중에 하나예요. 이거 먹어볼까? 정아야. 그렇지, 그렇게 꿀꺽꿀꺽 삼켜줘야지. 그렇지? 하나 더 먹어볼까? 이거 맛있었지? 야, 너 뭔지 알고 먹어? 아이고, 급해. 내려왔어. 앉아. 자. 다 먹었다. 앉아, 이런 건 잘하죠? 네, 앉아는 해요. 태풍, 앉아. 그리고 앉아있는 것보다 엎드리는 게 더 좋은데 엎드려도 할 수 있어요? 네, 해요. 태풍, 엎드려. 손바닥은 몰라요. 그냥 엎드리라고 얘기해야 돼요? 엎드려. 먹고 싶어서 침 흘리고 있어. 자, 태풍, 엎드려. 여기 있어. 아니야, 너 맨날 안고 손 주면은 다, 어? 그냥 칭찬받고 그랬구나. 엎드려. 옳지. 엎드려. 옳지. 자, 이 상태에서 한번 가볼게요. 기다려. 하고 한 발짝씩만 멀어질 거예요. 한 발짝 갔다가 바로 돌아와서 옳지. 기다려. 한 적 있어요? 아니요. 옳지. 자, 이제 훨씬 어렵게 가볼 거예요. 등을 보이고서 한번 해볼 거예요. 저하고 이제 보호자님 해볼 거예요. 기다려. 옳지. 기다려. 옳지. 기다려. 옳지. 컨셉을 이해했어요, 지금. 이제 시야에서 사라져 볼 거예요. 태풍! 일로 와. 기다려, 식혀놓고. 문 닫는 척 하자마자 바로 열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조금 움직여도 칭찬할게요. 옳지.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태풍, 앉아. 기다려. 옳지. 네, 기다려. 옳지. 옳지. 자, 이제는 문 닫고 5초 뒤에 들어오는 거 한번 해볼게요. 네. 태풍이, 앉아. 엎드려. 기다려. 연습을 많이 했네. 실패. 연습 더 해야 돼요. 문 닫히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좋은 감정을 가질 애가 아니에요. 그동안 항상 문 닫혔으면 정말 어디까지 갔나 여기다 코 박고 냄새 맡았을 거예요. 맞아요. 엘리베이터가 정말 내려가서 저 바깥에 우리 가족들의 냄새가 다 사라졌는지 아직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하려고 무조건 요 앞에 가서 크크크크 하는 게 완전히 습관화가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끊는 게 쉽진 않죠. 네. 근데 한번 오늘 연습은 해볼 거예요. 태풍, 일로 와. 이러세요. 앉아. 앉아. 엎드려. 기다려. 기다려. 완전 성공. 그렇지. 아예 안 움직였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게 지금 5초잖아요. 네. 10초가 되고, 네. 30초가 되고,
1분이 되고 이게 2분이 되고 지금이 어려운 거지 이게 한번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그 뒤 속도가 되게 잘 붙어요. 그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기본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혼자서 집 앞에서 좀 차분하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마련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걸 계속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했던 교육은 가장 기본적으로 분리불안 있는 아이들 아니면 뭐 분리불안이 없어도 아이들이 이제 절제력이 있어야지 자기 불안도 어느 정도 컨트롤 가능하고 참는 방법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장 기초적인 교육을 한 거라면 이건 약간 놀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컴퓨터 게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더 어렸을 때는 막 엄마가 나가는 게 싫었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컴퓨터 게임을 알기 시작하면서 엄마가 나가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길 바라는 거죠. 내가 혼자만 있을 때 혼자 있을 때만 가지고 놀 수 있는 가장 가치가 큰 장난감을 만들어준다면 강아지들도 오히려 보호자가 돌아오면 싫어하고 보호자가 없을 때 나 이거 할 수 있어 하면서 마음을 더 안정시키고 재밌게 놀 수가 있거든요. 이번 교육을 할 때는 보호자 한 분만 남을게요. 태풍! 이거 한 번만 핥아먹어 봐. 어때? 이거 간단해요. 이거 교육 진짜 간단해요. 시청자분들은 이거 조심하셔야 될 게 소유 공격성 있는 아이들한테는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목표는 뭐냐면 네. 우리가 주고 나갔어요. 네. 보호자님이 나가셨어요. 그리고 띡띡띡띡 하는데도 신경 안 쓰고 이거 먹고 있는 게 목표예요.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데도 자 한번 해볼게요. 관심을 저한테 가질 때 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뭐 주셔도 돼요. 내려놓으면서 바로 나가세요. 아예 다 나가세요. 들어오세요. 그냥 관심이 없는데? 오케이 좋아요. 관심 없어요. 빨리 가서 빼주세요. 네 다시 들고 있다가 네 내려놓으세요. 그럼 나가세요. 이번에 조금 더 오래 있을게요. 네. 한 1분 있다 한번 와보세요. 네. 들어오세요. 관심 안 보여요? 가서 빼세요. 네, 들고 계세요. 가만히 서 계세요. 오케이, 지금 인식했죠? 지금 4시 36분이죠? 이건 좀 불안한 거예요. 지금 확실히 불안해. 그래도 어느 정도 참는지만 한번 볼 거예요. 포기하고 누웠어. 아예 엎드렸어요? 아예 엎드렸어요. 와, 괜찮은데? 오늘의 목표는 긁지 않고 울지 않는 거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게 탈출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부르고 오지 않으면 자기가 탈출을 하려고 한 거죠. 예전보다 좋은 모습, 그것도 10, 20이 아니라 50% 이상 좋아지는 모습을 하루 만에 보여줬으니까 훨씬 더 나중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저는 아까 여기 태풍이 기다리고 문 열고 한
1분 기다렸나? 몇 초였지? 10초. 10초? 10초인가 기다리고 들어왔을 때, 태풍 여기 기다리고 있을 때. 오, 그때 진짜 태풍이 7년 견생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 그치? 그렇게 기다린 적이 없어요. 왜냐면 문 열면 그 띠띠띠띠 소리에 바로 이 문 앞에 달려오는 태풍인데, 이렇게 가만히 기다리는 모습 보니까, 오, 대단한 강아지가 될 것 같아요. 파이팅 하자. 오, 왕래.